자, 요번에 이제 할 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흐름을 이제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테마별로 하면 이제 어떤 것이, 나왔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볼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조선 태조와 이제 태조의 정치제도 개혁 부분이 이제, 보이는데, 자, 태조의 내용 중에 정도정의 사상, 요거, 그래서, 조선 초기 때 문물제도를 마련했고, 주대적인 어떤 질서를 추구했다. 그래서 이 주대적인 어떤 질서 추구 부분이 예전에 한번 또 언급돼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한번 그 사료 부분 있죠. 그 사료 부분도 내용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정도제 정치 이념이 왕도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총재령과 관련된 사료가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고, 그다음에 정도전과 또 나온 게 이제 군사제도 개편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앙군을 개편해갖고 12대 14도 만들고요. 사병업화에 대해서 예전에 나왔죠. 그래서 진도에 근거해서 진법 훈련을 했다. 자, 그다음에 그 태종 때 이제 왕자의 난을 거쳐서 이상의 왕권 강화를 하는데, 자, 그 밑에 보면 조선 초기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 관제가 아직 정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넘버링 4번에 보면 한국 통론에는 조선시대 때 관제 정비 과정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요 내용이 예전에 객간식 기출에 잠깐씩 언급돼 있기 때문에 뭐 간직 명칭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간청의 명칭. 예.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보시면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테마 2번 넘어가면 세종시대 때 이제 정치를 보면, 유교적 왕도 정치를 이제 표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경영 서열은 이제 집현전이 담당했는데, 자, 집현전의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학문적이고 비서적인 어떤 기구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나중에는 정치적 기구 역할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조와 충돌해 갖고 집현전이 폐지됐다. 그리고 이제 유교윤리보고부에서, 사부학 당시 시시, 상강행실도의 그 보급, 국조의 간행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예전에 한번 상강행실도와 관련된 정책들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불교 정책도 그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세조 때 내용을 보면 세조 때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이징용의 난이라든지 이씨의 난 이런 그 세력 반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왕권 강화 정책으로서 육조직계제 실시했고, 뭐 집현전을 폐쇄했고, 경영을 폐지하고, 종칭을 등용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찬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법, 진간체제, 직전법, 오이제. 특히 이제 보법이나 진간체제나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악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조선의 중앙 부서를 보면 뭐 크게 당상간, 당하고 나누고. 그 밑에 창상과 창하관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관료제 성격 강화에서 이제 여러 것들이 나오죠. 순자법, 고가제, 포품제, 그 다음에 행수법, 상피제, 분경급제, 서경제. 이거 되게 한국사 통단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명칭 물어볼 수 있어. 간단히 또 내용도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중앙관서의 역할들이 쭉 나와요. 의정부 6조, 의군부, 한성부, 승정원. 특히 요번에 이제 시험문이 나오는 것이 이제 3사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홍문관 이렇게 사원부, 사관으로 이렇게 답을 쓰셨다고. 근데 제가 이게 채점 기준을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칼체를 했으면 틀릴 답안이야. 이걸 이제 뭐 대간이라고 해야 돼. 대간. 왜냐면,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이, 원래는 건국대전처럼 이렇게 딱딱 명시돼 있지만, 실제 역할은 거의 뭐예요? 같이예요. 그래서 그한 묶음 한 세트로 이렇게 파악되기 때문에 대간이란 말이 좀 약간 정확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에 그 뭐냐면 간직인가? 간직사라고 했나? 예. 이게 뭐 대간은 뭐 간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대간은 간직과 간청 다 포함돼 있어요. 그 의미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요 부분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 예. 아, 그러세요? 예. 전제 책을 다 가지고 오신 줄 알았어요. 제 책이 잘안 보여서 아, 인쇄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시구나. 아,
아, 불, 아, 저기, 불을, 예.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잘 보이시나요? 예. 근데 원래 이거, 켜놓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아까 전에 이제 보조 맞추기도 하겠는데, 일단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의 지방제도의 특징들 이제 있고, 감찰사의 역할 나오죠. 수령의 권한과 견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령친사라고 해가지고, 7가지 수령의 업무들이 있어요. 그거 좀 외워두세요. 요건 뭐, 임고에는 안 나왔지만, 그, 한국사 능력이나 이런 데는 좀 물어보거든요? 고려시대 때 뭐, 수령의 역할, 조선시대 때 뭐, 수령의 역할, 그래갖고, 요런 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면리제의 의미, 예, 조선 전기 때 면리제 정비의 의미들 파악해 주시고, 자, 요항소 있죠? 요항소의 형성 배경과 인원 선발, 역할, 이런 것들. 그다음 경제소 같은 경우에는 각 구성들. 그래서 영절이, 경절이겠는데 특히 경절이에 담당한 역, 경주인 역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소 역할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파악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주인 역이 있어. 그 아까 얘기한 경주인 역이 뭐라고 했어요? 중앙과 지방의 연락을 담당하고 부세 상납을 주선하고 서울에 있는 해당 지방의 관리나 군인의 신변 등을 보장하고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신변을 책임지고 지방의 공남을 대납하고 이런 역들이 그 당시 상당히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권력가들과 상인들이 그 역을 매입해서 폭리를 취했다 그런 것들 이제 다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주의 역 중에 하나가 그 후에 문제가 됐던 박납 있죠? 박납도 여기 포함돼 있어요. 네, 박납도.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제 의정부 서사제 6조 직계제 그 가정 있죠. 그래서 언제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되고 언제 6조 직계제 실시했는가 그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언제 정착이 되죠? 중종 때, 뭘로 정착이 돼요? 의정부 서사제도 이렇게 정착이 되죠. 그래서 어떤 왕때뭘 실시했는가? 요걸 파악을 해주시고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그냥 악필로 그 의정부 서사제도와 육조직계제 실시 과정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태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에서 육조직계제, 세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도 바뀌었고. 다시 세조 때 6조직계제. 자, 이거 헷갈리신 분이 성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 6조직계제죠. 6조직계제예요. 예. 그래갖고 세조 때 6조직계제가 실시돼서 성종까지 계속 갔어요. 다만 성종 때 의정부 서사제에 대한 논의는 일어났어. 논의는. 예. 왜냐하면 성종 때 누가 진출했죠? 사림들이 진출했죠. 그래서 왕권의 어떤 견제와 균형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또 공치주의 이런 것도 강조했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제도가 이제 논의 내놨다가 나중에 중종 때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왕권보다 신권이 강해지죠. 그 분위기를 틈타서 결국엔 중종 10년에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가 뭘로 아니 육조직계제도가 의정부 서사제도 바뀌어 버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의정부 서사제도 된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10년도 기출 문제인데. 태조 때 잠깐 이제 태종 때그 뭐냐면 실시된 게 있어. 태종 때는 처음에는 의정부 서사제도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의정부에서 권한이 커지니까 이제 점점 태종 4년 이후부터는 5년 이후부터는 뭘로 6조 직계제로 바뀌게 돼. 근데 그래서 그 이단으로 이제 태종 5년 때 6조 판사들 그 당시 정3품이었는데 정2품으로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계속 그 제도적으로는 6조 직계제지만 실제 의정부 서사제야. 아니야, 의정부 서사제죠.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당시 의정부가 단독허리 최종 결정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조 관리 감독권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가도계 시기 때 관련된 사료가 태종 8년 관련된 사료가 기출 사료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6조 직계제 정착된 건 언제냐면 태종 14년 때야.
그래서 그게 이제 번권이 당연화되고 정치 세력이 제거되면서 이제 의정부가 6조 관리 감독권이 박탈되고 그다음 의정부가 단독 의지제도가 폐지돼. 단독 의의라는 건 뭐냐면 의결권이에요. 오늘 말하면.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해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권한들이 의정부밖에 없었는데 예전에는. 근데 이제 의정부 외에도 6부도 나눠서 들어가서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대관도 의의를 할수 있어요.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예전에 이제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요. 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국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되게 어렵게 냈어요, 그때. 예,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미지수인데 일단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낼 가능성 좀 있긴 있어요. 요 부분은.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조선전기 군사제도 있죠. 그래서 군역의 변천 과정에서 봉적제, 보법, 그 다음에 이제 가도기식 대립 방군 수포제, 군전 수포제, 군역법 이렇게 이제 쭉쭉 넘어가는데, 자 봉적제는 이제 조선 초기 때그 자연을 기준에 3호를 하나 묶어가지고 정군 1정, 그러니까 봉족 2정을 줬어. 요즘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조선시대 때 양임계병제죠. 그래서 그 기준이 병역의 기준이 누구예요? 성인 남자예요. 남정네죠. 근데 봉족제는 아직까지 양임계병제가 정책되기 이전이야. 조선 초기 때이기 때문에 요때는 좀 가도기 단계거든요. 요거는 자연호를 기준한 거야. 자연호. 그래서 자연 3호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1호, 2호, 라다 장정 3명을 선발해요. 그래갖고 3명 선발 중에 한 명은 정군이 되고 두 명이 뭐가 되는 거야? 경제적 보증 봉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발할 때 정군이 되고 봉족이 되는 건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군역도 일단 뭐가 있어야 돼? 그 당시에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그래서 조선 초기 때는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영농민이 돼야지만 군역을 담당할 수 있어요. 원칙상. 그래서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군역을 담당 못해. 그래서 그세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군역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제 여정이 많다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집안에서는 성인 남자가 10명 있을 수 있죠. 부잣집 같은 것은. 그 어떤 데는 호적에서 2명밖에 없잖아. 그러면 어떤 집안은 10명 중에 1명 선발하는 거야. 어떤 집안은 2명 중에 1명 선발. 일단 경제적 부담이 어떻게 해요? 다를 수밖에 없고 나머지 9명 여정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노는 거잖아. 군역 안 당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역에 동원되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진정 양임계병제 만들자. 그래가지고 세조 때 실시한 게 무슨 법이다? 보법이죠. 보법. 그래서 보법은 종전 자연을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군호를 편성해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성인 남자 두 명을 1호로 해가지고 그 1보도 만들죠. 예, 1보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각각의 갑사, 정병, 보정관 수여해갖고 각각 지급을 내. 경제적으로 해갖고. 그래서 정군 한명 뽑고 성인 남자 두 명을 1보도 묶어서 그들에게 뭘 지급한다? 1보를 그 당시 이제 정군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런 것도 이제 특징이다. 그래서 촘촘하게 다 하기 때문에 여정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연호 때는 여정이 있지만 이건 임의로 묶는 군호기 때문에 보다는 거는 여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문제점이 등장하겠죠. 뭐가 문제점이 되냐? 요역 있죠. 요역을 뭐예요? 동원할 수가 없어. 그다음에 군바지한테 뭘 시키겠어요? 요역을 시키죠. 그래서 그게 군역의 요역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제가 군인 있을 때 맨날 그할일 없으면 땅 파고 그랬거든요. 쓸데없이 땅 파고. 근데 요즘에는 군대가 좋아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다 외부로 맡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군역의 요역화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또 문제는 이 보법이 농복리 같은 바쁠 때 있잖아요. 군대 동원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군대 어떻게 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사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 대립가, 반군 수포제 이런 것들이죠. 원래 대립가나 반군 수포제는 이게 이제 그 원칙이 아니었어요. 이게는 예외적인 편법이었어. 근데 현실이 맞지 않으면 현실이 맞지만 항상 예외가 생기고 예외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원칙이 돼버려. 그 예외가 원칙이 된 것이 뭐냐면 무슨 죄다? 군적 수포제야. 군적 수포제. 그래서 군적 수포제가 이제 07년 문제에 나왔는데 반군 수포제를 합법화시켰죠. 중종 때. 그 1년에 2필이었던 군포를 내므로써 군역을 치는 걸 하였고 병조는 이를 주관하여 국가재정 확보했다.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적으로는 군인을 고용했을까 안 했어요? 안 했어. 단도 써버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군대의 수는 별로 없어. 그러다 이때 갑자기 또 누가 쳐들어온 거야?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어떤 인식이 강해졌냐면, 이제 인조 때부터는 그 사족 충군 제도가 이제 폐지되면서 이제 뭐냐면 아예 양반은 이제 뭐다? 양반으로 들어가는 거는 군역 면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제 직역이라는 이름으로, 그 특히 유생호 있죠, 유생호, 유학호. 예전에는 직역이라 빠졌는데 그래도 그 갔긴 갔어, 사군 충군 제도. 근데 이거 폐지되면서 유학호라는 이름으로, 유학호라는 건 이제 그별 공부도 안 하고 뭐 직업도 없이 관리도 안 되고 학교도 안 가고 집안에 틀어박고 백수 건달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인고 공부하잖아요? 인고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유학으로 해가 묶어가지고 그냥 뭐냐 군역을 빼주는 거야. 되게 좋죠? 여러분들 뭐그 저기 그 공부한다고 세금 면제받는 거 되게 좋잖아요. 근데 뭐 돈을 안 버니까 아직. 예.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나. 그래서 나중에 조선호기 때 들어가면 그 유학부 비중이 어떻게 될까?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 빠진 만큼의 부분을 누가 부과한다? 평민들이 부과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군역의 부담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조직에서 중앙은 오이제가 있었고, 지방 방위체제가 있어. 앞에는 이제 군역체제고, 이건 지방 방위체제인데, 초창기 때 영진군이었는데, 궁이도단 제도가 이제 잠깐 있다가 이제 곧바로 진간체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진간체제의 그 내용, 세조 때 이제 완비된 내용들, 자전자수를 하는 독립적 군사 거점 역할이고, 주로 각 지방의 읍성이 이제 형성이 됐다. 그리고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병영도 있지만 수용도 있어요. 그래서 육군과 해군이 같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라인이 다 동시에 분리돼 있어요. 이게 왜 그냥 고려시대 땐 수군이 있었을까 없을까? 독립도 지금 해군처럼 없었어요. 고려시대 때는 그 육군 안에 뭐가 있는 거야? 해군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해상 방위대 정도 개념으로. 근데 고려기 때 왜구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왜구를 이제 대응하려니까 해군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면서 해군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육군과 별도로 이제 독립된 체제를 만들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 때 병영 외에도 수용도 같이 성립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해군사에서 왜군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군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수군조차도 존재하지 않은. 그래서 조선시대 때 왜군을 막는 과정에서 고려 말기 때부터 수군이 형성돼갖고 이게 정착된 것이 진간체제에 편제 들어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진간체제는 이제 문제는 꼼꼼히 막는 데는 괜찮지만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요? 병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 하나는 근데 그 거대 대군이 들어오면 또 막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적은 비용을 가지고 병력을 가지고 신속하게 동원해 가지고 기동성 있게 막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을묘외변 이후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제승망랑 체제죠. 근데 여러분들 다시 제승망랑 체제는 뭐가 문제예요? 한번 뚫리면 어떻게 돼요? 확 뚫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임진왜란 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 도중에 다시 뭘로 바뀌었다? 진간체제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방군도 정비해서 소호군 체제가 만들어지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과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진과 이렇게 속과, 생업과, 진사과 이렇게 있고, 대과 체제가 있고요. 무과도 이제 있고, 요 각자 보시면 되고, 분당의 인식 관련돼서 이제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분당은 초창기 때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이미지였죠. 그래갖고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조광조도 분당죄에 죽었어. 근데 이제 선조 때부터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분당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분당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 인식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 조선기 때.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 때와 조선기 때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으로 바뀌게 됐다. 자, 요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예전에 역교론에서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분당에 대해서 그 일제 간학자들은 분당을 뭘로 이제 왜곡시키냐면 당파로 왜곡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인용했던 사조가 조선후기 때 사조야.
조선후기 때는 분당 정치 체제가 어떻게 될까요? 말패화 됐죠. 그래서 전에 거는 거둘 조민 다 빼버리고 그 말패화된 그 부분들만 부각시켜 조선사에서. 그래갖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전에 역교 나왔잖아. 출처 확인이 필요하다. 기출 생각나시죠? 자, 그거와 관련되어 한번 또 언급이 됐어요. 자, 뭐 살인파 홍구파들은 이제 예전에 나왔지만 좀 최근에 추세는 안 맞고. 자, 조강제 개혁 정치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 정책 지향. 그래서 도합 정치 이렇게 있고 어떤 분은 왕도 정치 이렇게 적어놨는데 왕도 정치도 맞긴 맞아요. 예. 그렇지만 제 생각에 이거 딱 보니까 호세미 그대로 해가지고 냈어. 그래서 도합 정치 써야 될것 같아. 일단. 그래서 그 책을 낼 때, 여기 답안을 근거 찾을 때, 그 출제진이 이제 들고 갈수 있는 그 예상 답안, 책을 가지고 채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여러 개일 수 있지만 막상 저 채점 기준은 한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데 왜 틀렸냐? 그거는 이제 그거는 따진 문제가 아니죠. 출제진이 가지고 있는 그 근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걸 답안을 공개를 했으면 좋은데 공개를 안 하잖아 지금. 공개하면 아마 민원이 쏟아질걸요? 그래서 이제 거의 업무마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만약에 출제진으로 들어갔으면 답안 공개하면 안낼것 같아요, 저도. 괜히 민원에 시달리고 또 협박전화까지 받고 그러면, 좀 그것도 그렇잖아요? 다 고소 걸 수도 없는 거고. 예. 자, 그 다음에 조강제 개혁 정치는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김효사의 의미,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그 왕권과 재산권, 그 언강권이 상호 견제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언강권이 너무 지나치게 비대함에 따라 왕권 재산권이 대대적으로 반격을 깼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분세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격 관련된 부분이. 예. 자, 그 다음에, 한약의 변천을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분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한약의 주체에 따라서 사족한약, 주연한약, 동리한약,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 변천 과정들. 요거 꼭표 제가 정리해 놨는데, 외워 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두세 번씩. 자. 그래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약의 보급 과정에서 12년에 나왔던 건데 그 이건 국편에 있는 내용인데 그 한약이 어떻게 이제 보급이 된가 그래갖고 그 당시 그 중종 때하고 선조 때 이제 거쳐가지고 한약 보급 운동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고요. 그 선조 때 들어와서 두 가지 위견이 등장했죠. 전국 신시론하고 그다음에 개별 신시론 그 내용들 그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법전 요것도 그한두번 나왔어요. 그 나올 때가 됐어. 09년에 나왔으니까 이게 09년이면 언제야 이거? 10년이 됐네 10년. 예. 그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조선건국전은 좀 외워두셔야겠죠. 그거는 정도전이 만든 사천변천인데 법전인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큰 영향을 줬다. 조선건국전. 그 다음에 경제 6전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조선건국주의 영향을 받았고 6전별로 수교 형태로 이제 정리했던 것이 경제 6전이고요. 그다음 건국대전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특히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두번 나왔던 것이 이건데 건국대전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 편찬 원칙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 건국대전 형전이 대명률보다 우선 적용되고 그래서 일시적인 법률과 영구지법을 나눠서 구분하되 보통 그 법전은 영구지법이야. 건국지법이라고 하죠. 예, 그걸 가지고 정리한 거고. 그다음 조전선언 준수 원칙이 있어. 이게 뭘까요? 예전의 법전을 그대로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놔두되 거기에다가 뭘 갖다 붙이는 거야? 줄을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해갖고 한다. 그래서 건국대전 원, 속대전 속, 대중통곤 증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 중국의 법제가 무방비적으로 이제 막 들어오는 것을 막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조정성형 준수의 원칙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건국대전 구성은 육전 체제도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 그 편차 의의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앞에 거하고 이제 거의 겹쳐 있어요. 일반법으로 이제 보면 기준 삼던 대명률보다 먼저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인 형전을 갖췄다. 그래서 대명률과 형전이 충돌할 경우에 어느 게더 우선이죠? 건국대전, 형전이 우선이야. 물론 일반에서는 대명률이 기반이 돼요.
그렇지만 대명률이 꼭그 현실에 맞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배 가는 건데 대명률에 보면 말리 바꿔 보내는 게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말리는 가능하죠. 저기 북경에서 저기 티베트 벽에 어디야? 저 강동으로 보내면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말리가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몇 바퀴 돌아야 돼. 되게 비현실적이잖아. 그럼 그렇게 해서는 뭘 피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대명률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고쳤어. 그래서 이걸 조치고 남겼고 그 조치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뭐가 된 거야? 형전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대명률하고 형전이 충돌할 때 언어를 따를 수밖에 없어. 특별법에 형전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주의할 것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 형법은 대명률이에요. 대명률. 다만 대명률이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일부 조항이 그 현실에 안 맞는 거는 어디를 따른다? 대명률을 수정한 건국대전 형전을 따르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건국대전 이후에 이제 법전들을 보면 뭐 속대전 있죠? 이거 외워두세요. 영조 때 속대전. 자, 이거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냐면 영조 때 속대전을 실시할 때 속대전 편찬할 때 탕평정치가 뭐냐? 무슨 탕평이죠? 완릉탕평이죠. 문제 되게 쉽죠? 그게 아마 03년도에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정통포는 이제 동편은 정족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09년에 대전해통이 있어. 대전해통. 우리나라 마지막 법전이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때 이제 사회 변동 내용들을 정리했던 책이다. 그리고 대전해통이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례별로 다시 보충한 게 있어요. 6전별로. 그게 6전조례야.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신문지를 보는 관점, 뭐 반상지에서 양천지에서 있고 양반하고 볼거 없고 중의는 좀 보세요. 중의는 예전에 한 10년도에 기출문에 나왔던 게 있는데 중의는 원래부터 처음에 있었던 계층이 아니죠. 처음에 없었다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되게 16세기 때 형성돼 갖고 17세기 때 확립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의란 말이 등장한 거는 조선 전기 때 중의는 없었어요. 말 자체가 언제 명칭이 등장했냐면 17세기 때 등장해. 17세기 때. 그래서 중의인이라는 나름대로 계급 의식도 가지게 돼요. 그냥 고려시대 때 중류계층은 좀 달라요. 고려시대 중류계층은 자신이 중류계층이라는 계급 의식이 없어요. 다만 후대학자들이 보기에 요런 애들은 중류계층에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중의인이라는 그 계층은 조선기 때 형성된 계급 의식이다. 근데 이 중의인이라는 계층 의식은 자기 원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구의 어떤 배타적 감정 때문에 형성된 거죠? 그 양반들. 양반들이 이제 뭐냐 그들 배타적으로 대하면서 중인이나 인식이 형성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중인의 그 계층이 형성 가능 형성 그 과정을 여러 가지 관점 관련된 문제가 객관식 기준이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차별 대우를 받다가 그 서울 군국법에 이제 법제화 되죠. 자, 그리고 나중에 중인과 합쳐서 중서로 호칭됐고. 자, 그 다음에 양인은 뭐 그렇게 볼거 없어. 양인이 많은데 은근히 무시하더라고. 근데 다 교과서 통로 보면 양인들은, 평민들은 잘 먹고 잘살 때가 한 번도 없었어. 다못 먹고 못 살았어. 착취당하고. 지금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뭐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 다음에 노비. 노비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갖고 공노비, 그 다음에 사노비 이렇게 나눠보고. 그 다음에 노비의 신분 과정이 이제 예전에 15년 기출문이 나왔는데 천자수노법, 뭐 일천 직전법, 직전법, 노비 종부법, 노비 종부법이 가정도 있죠? 이거 꼭 외워두세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노비 종부법 나왔던 거, 그래서 노비 종부법이 이제 세종 때하고 조선 후기 때 이제 실시됐는데 같은 법이지만 실시 배경이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조선 초기 때, 세종 때는 노비 종부법을 왜 실시했냐면 신분제 유지 및 일정한 노비 수확구야. 근데 조선 후기 때는 달라지죠. 양인층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니까 그 세역의 부담은 양인층을 늘리기 위해서 노비종부법을 실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어머니가 양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노비 남자가 결혼하면 노비종부법에 의해서 어머니 신분을 따르니까 당연히 그 자식들은 누가 되겠어? 신분제로. 그 당시 양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17세기 전후 가족지수의 변화.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16세기 이전하고 이후가 이제 가족제도 변화가 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17세기 이전에는 여성이 상당히 존중을 받았죠. 그래서 남편 사망 시 부인이 재산 분배권을 행사했고, 그 다음에 여성 호주가 가능했고, 호주계 남녀가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됐고, 여성의 제가가 허용됐고, 자, 조선 전기 때 제한됐는데, 이게 참, 이게 제가 금지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대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제가를 금지한 건 아니에요. 제가했을 경우에 제가녀의 자식들은 뭘한 거죠? 손자 때까지 어디에 간직 진출에 금지시킨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제가녀를 금지시킨 건 아니야. 근데 그리고 그것도 일반 평민들 입장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평생 동안 뭐 간직에 진출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결혼했어요. 그냥 재혼하고. 근데 이게 왜너 나중에 구속이 됐냐면 법적인 측면보다는 이게 좀 시험 문제에 관련 없는 건데, 이게 사회적인 측면이 강해요. 조선, 이제 양난을 거친 다음에 성략적 지배 질서가 강화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대부들이 제가를 별로 안 했거든요. 자기 자식 때문에. 근데 이때부터 이제 평민들도 자기하고 잘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를 안 해. 성략적 가치관이 점점 내면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지. 사회적인 매장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제 또 제가는 또 해야 되고 하니까 혼자 살수 없죠. 청산가부가. 그래서 편법이 나와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뭐냐면 이게 보쌈 아시죠? 보쌈. 이게 18세기 이후부터 등장한 건데 자기가 이제 있으면 악소녀들 시켜가지고 자기를 뭐냐면 납치하게 해요. 그리고 셀프 납치를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남성 집에 하룻밤 딱 이렇게 들어가서 자게 해. 그래서 나와. 그러면 자기는 이런 식으로 변명하죠. 나는 어쩔 수 없어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묵인 받는 거고. 아니면 그 뭐냐면 이게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게 있어. 이제 이혼을 당하고 뭐 사별하면 그 앞에 이제 아침에 딱 기다렸다가 남자가 쭉 오면 그 동네 어귀에서 남자가 오잖아. 그첫 번째 남자를 잡아가지고 그냥 결혼하고 사는 거야. 그 습처라고 하죠 이거. 그런 풍습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 후기 때부터 있었던 거야. 그거는 사회 가난적으로 이제 점점 내면화되면서 이제 어떻게 된다? 서민들조차도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조선 전기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법제적으로 좀 구제는 좀 했어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남녀 균분 상속이 있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권리 혜택을 받았을 때 똑같이 의무를 해야 되겠죠. 윤회봉사.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도표로 17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사회제도 변화. 사회 가능, 상속제도 변화, 이런 것도 도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갖고 예전에 기출문제에 두번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이후 사회 형성 변화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그래서 장남이 제사를 지냈고 아들이 없는 집안에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했다. 근데 양자를 드릴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지금처럼 핏줄 한 방울도 섞인 양자가 아니라 자기 부군의 한 8촌 내에서 받아들여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그 이완용 아시죠? 이완용도 원래는 지지 군상을 샀어요. 그 집안이. 근데 그 뭔가 그 저기 뭐 5촌인가 6촌인가 좀잘 살아가지고 그쪽에 양자 들어가서 이제 교육받고 이제 성장한 거죠. 예. 우리한테는 좀 불행한 일이지만. 예.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건또 여기에서 만약에 자기가 적자가 없고 서자가 있다. 서원이 있다. 그러면 서원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지내요. 얘네들은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부르지 못해. 법적으로. 그래서 얘네는 서원을 아들도 안 치고 양자를 드려요. 그래서 적자가 없을 경우에는 뭐냐면 부군의 양자를 드리는 이런 제도가 이제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조선시대 토지제도, 뭐, 가전법 내용이 있죠. 그래서, 가전법 내용도 이제 크게 그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가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경시일에 하지 않는 지방 한량관들에게 본전을 몰수하는 대신에, 5개월, 10개월의 군절을 지급하여 군역을 부과하는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일반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했고, 농민들은 가전법 안에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아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사전의 원칙.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한계도 있죠. 그래서 수신적과 훈양전이 살습되고, 그
그 공신이 갈려진 거 사전에 부족이 초대됐고 나중에 직접 보시지 배경이 되죠. 자, 직접 법과 이제 여기 간수강급제 있는데 이건 각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분육두법, 연분구등법 에어두시에 했죠. 그 전에 뭐가 있었죠? 답변손실법 있죠? 그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는데 그 답변손실법의 문제 때문에 그 공법이 실시된 거야. 그 배경이. 그래서 이제 그 전분육두법과 연분구등법의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다음 조선시대 공납의 종류를 보면 이제 그뭐 이런 것도 있는데 쭉 보시고 박나열패단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박나열패단을 뭐냐면 개선하기 위해서 수리법 같은 것들이 뭐냐면 제한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요게 좀 잠깐 박납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공납이라는 것은 개인한테 걷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개인한테 걷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납은 뭐예요? 지역 단위로 걷는 거야, 지역 단위로. 그래서 납부도 누구한테 내는 거죠? 간청에서 지역 단위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그 간청 가가지고 이렇게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 뭐냐면, 일단 지역에서 일단 부과가 되면, 거기 간청에서 개인에게 노동력을 동원해서 걷어오게 해요. 그래서 그걸 걷어와갖고, 그걸 아전한테 시켜가지고 중앙에 납부. 그래서 점태라는 것도 개인이 갖다 바치는 게 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중앙, 그 지방 간청에서 이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아전한테 맡기면 아전이 그 중앙 간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창고에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으면, 갖다 내려고 하면, 거기 담당 부서들이 이제 거강꾼하고 짜가지고 점태 거절을 내버린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아무리 갖다 바쳐도 안 되니까, 이제 아예 뭐냐면 아웃소싱을 시켜주는 거지. 그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얘네 거강권들이 대충 해가지고 갖다 바치면 거강권들이 와가지고 그 뭐냐면 개인한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납부하는 거지 개인이 실제로 납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약간 오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뭐그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자, 여기에 구분해서 신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역인데 요역 관련된 부분에서 노동력 동원돼서 그 당시 이제 8별출 1부 제도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성종 때. 그래서 그 영민식에 확립되면서 구체적 내용으로서 이제 8별출 1부 제도가 성종 때 형성이 됐고, 대동법이 이제 실시되면서 요역이 뭐가 됐다? 이제 임금을 주고 실시한 고립제로 바뀌어졌다. 요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동법하고 요역은 서로 상관이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요역과 그 다음에 공납은 같이 연결돼 있다. 왜 그러냐면 고려시대 때하고 고려시대는 요역하고 공납이 구별이 안 됐어. 아까 요역이 노동력 동원이죠. 본질적 공납도 뭐예요? 노동력 동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뭐 제주도에 귤이 있다. 그럼 귤을 날때 귤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당에서 시켜. 그러면 민들이 노동력을 동원해 갖고 굴 따가 갖다 바치는 거야. 일종 요역도 뭐예요? 아니 공납도 요역이죠. 요역이 일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후기 때 이게 좀 분리됐지만 그런 간행이 고조시대 간행이 계속 남아서 요역과 공납의 기준은 항상 일치됐어. 그러면 공납이 공쳐졌으면 요역제도도 바뀌어져야겠죠.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쌀욕 같이 걷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이때부터 동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무슨 제도 바뀌었다? 고용하는 제도 바뀌었다. 그래서 공납의 기준과 요역의 기준은 동일하다. 그리고 요역의 한 분류 중에 하나가 그 밑에 있는 분류 중에 하나가 공납이었다.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태종 때그 발행된 농서가 있죠. 농서집요. 에어두셔야 했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농사직서는 필수 에어두셔야 했죠. 세종 때. 근데 안 나올 것 같아. 한동안은요.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자, 훈민정음인데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 그 다음에 이용 방법.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시험 나올 때 됐어 이제. 10년 넘게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훈민정음을 이제 만든 사람이 누구죠? 세종대왕이야. 근데 한국소통론은 어떻게 적혀있죠? 집현전 학자가 주도했죠. 이거 틀려요. 요즘에 학계의 통설은 다 세종대왕이야. 신부셈도 뭐라고 돼 있냐면 세종이 친히 만들었다. 이렇게.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세종대왕이 명해서 세종대왕이 친히 만들었다. 근데 다른 데에서는 거중 뭐 추욱이나 안부일구나 이거는
세종당이 명령해서 누구누구한테 시켰다 이런 말이 나와. 예, 그래가지고, 이 주체도 좀 약간 정확히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 자. 그 다음에 2와 2항의 논제, 사단 칠정 논쟁 유명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승하고 2항과의 논쟁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기대승 편을 들면서 논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항의 사상, 그 다음에 2의 사상,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2의 사상이 되게 중요한데, 2의 사상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기통, 이통, 기국론과 기발, 이승, 일도설이야.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통, 기국론과 기발, 이승, 일도설. 예. 이통, 기국론은 뭐예요? 이는 보편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왜 차이가 생기겠어요? 기의 차이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를 정확하게 발현하려면 기가 똑바로 돼야 돼. 이라는 거야.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의범죄 상강오준을 잘 발현하려면 일단 뭘 해야 돼? 먹고 잘, 어느 정도 먹고 풍족하게 살아야지만 그게 가능했던 거야. 예. 그 다음에 기발 이승일도설 뭐냐? 여기서 이제 이는 이발을 인정 안 해요. 뭐만 인정하죠? 기발만 인정해. 기발하고 나서 뭐가 탄다고 해요? 이승. 그러니까 이가 승마 아시죠? 탄다는 거야. 그래서 기와 이는 서로 뭐냐면 분리되지 않는다. 이기 불상임을 주장한 거야. 예. 그래서 이가 타가지고 기를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승마 아시죠? 그 말을 기수가 타잖아. 그 말이 막그 멋대로 하면 안 되죠. 그걸 누가 조종하죠? 승마를 하는 그 기수가 조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수 역할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의 존재죠. 이의 존재.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통기국론과 기발이승일도설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는 이제 현실적으로 개혁론을 주장했죠. 수미법, 십만양변설, 방권수포제 폐지 등인데, 십만양변설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학계에서 좀 약간 말이 많아. 이거 진짜 주장이냐. 왜냐면 이게 조선왕조 실록이, 그 당시에는 적혀있지 않고, 나중에 성조 수종실록에, 나왔건데, 그 수종실록은 이제 왜 만드냐. 선조실록이 좀 부실해요. 도중에 그 뭐가 있었어?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 사료도 없고. 그 나중에 100년 뒤에 그 사료 더 보충했고 만든 게 수종실록인데, 문제는 그 십만양변설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그 1차 사료가 어디냐면, 이의 행장에 있어. 이의 행장에 들어간 거는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양변설, 십만양변설 주장이냐 가지고는 좀 약간 논란이 있어.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조선전기 역사책 있죠. 그래서 고려사와 그 고려사 조료 공통적인 차이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국통감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 고려사와 고려사 조료 볼때 고려사 조료는 고려사를 요약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조료는 요약본이죠. 근데 이 요약은 고려사를 요약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정도전의 고려국사를 요약한 걸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려사에 없는 내용이 고려사 전유에 있고, 예, 이게 요약본이 아니라는 거죠. 고려사에 없는 내용이 고려사 전유에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요약본이 아니라 고려사 요약본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정도전 고려국사의 요약본이라고 보고 있다. 근데 정도전 왕권을 강화해요, 신권을 강화해요, 이 사람이? 신권이죠. 당연히 고려사 전유는 누구 위주로 적혀져 있어요? 신권이죠. 그 앞에 고려사는 왕권. 이게 좀 대비되는 모습이죠. 그냥 동고통감의 이제 편찬 목적, 뭐 교과서 있는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사서에서 좀 눈여겨 볼게 뭐냐면, 거기 이제 유희동이 쓴그 포제음주 동국사략 있어. 이거 좀 외워 두세요. 이게 16세기 사서인데, 은근히, 앞에 15세기 사서보다 더 자주적이고 독립적이야. 되게 자주적 민족적인 성격이 강해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교적 성세보다는 민족적 성세를 강조했고, 사대보다는 외교 항쟁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다. 자, 그 다음에 천문 역법 보면 이제 천문학이 이제 조선 초기 때 발전이 됐는데, 중기 이후는 발전되지 않았던 그 천문학이 조선 초기 때 발전됐 건 뭐냐면, 그 앞에 어느 나라 시 간섭기가 있었죠? 원나라 간섭기가 있었죠. 그래서 원나라부터 그 아라비아 역법이라든지 뭐 시종적인 기술 이런 것도 많이 받아들여갖고 조선 초기 때 그런 영향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혼이, 간이, 뭐 자경유, 앙부일구, 추구기,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처형사 열차 분류화 지도도 만들어졌다. 태조 때 고구려 천문들 바탕으로 해서 세긴 천문도 이것도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선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역부분은 이제 아까 시험 칠정산 그것도 외워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을 보죠. 임진왜란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중요한 전투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탕금대 전투, 그 다음에 뭐 진주성 전투, 예전에 제1차 진주성 전투 시험문에 나왔죠. 행주대첩. 수문 같은 게 대표적인 그 수전이 그 이순신이 하락한 한산도 해전하고 명량해전이야. 이두 가지 해전. 그 다음에 한산도 해전에서 무슨 진이 전개됐죠? 하깃진이 전개됐죠. 예, 하깃진.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활동의 의의를 보면 왜군의 해상도가 봉쇄됐고요. 그래서 일본의 수역 전진 작전이 실패됐고 호남 지방의 곡창지대가 보호됐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의병의 항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고 되고 그 임진왜란 영향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 농촌사회 파탄됐고 인구가 감소되고 유민화되고 농지가 황폐화되고요. 경제 혼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신분제 회의가 일어나고 노비문서 소각, 뭐 납속책 시행 이런 것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갖고 도쿠가와 마쁘가 수입되고 인쇄소 유협 성리학이 발달됐고요. 그 다음에 조선과 외교가 단절되다가 나중에 다시 포로세환 문제로 국교가 정상화되죠. 요게 그 언제 때죠? 강해군 때죠. 강해군 때 기후학조도 해갖고 근데 강해군 때는 어쩔 수 없었어. 왜냐면 적을 두 개로 있을 수밖에. 위에는 누가 있었죠? 후궁이 막 성장하고 있었잖아. 근데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 양면으로 공격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해군이 있을 때는 후궁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중립정책을 유지해도 그좀 적을 많이 만들 수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외와 일본과 협상을 해가지고 수교를 한 거죠. 그 이제 일본 측에서도 애도 받고는 우리는 임진왜란 때 참여 안 했다. 참여 안 했죠, 솔직히. 그때 이제 누구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뭐냐면 항복 영지를 바꿨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오늘날 에도 쪽으로 갔잖아, 에도만 쪽으로. 그때 이제 조건은 이제 뭘 걸었냐면 우리는 지금 에도만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참여 안 하겠다. 그래서 참여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그 이에야스가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거야. 예. 자, 뭐 이건 일본사와 연결되는 거니까 좀 보고 강해군의 정체 좀 외워두세요. 대북이 정권장악이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국내 정치에서 또 예전에 한번 임진왜란 결과 부분에서 나왔고 대외정책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19년도에 19년도인가? 아 이게 19년이 아니라 18년이네요. 잘못 적었네. 작년이니까. 자, 그래서 사요전투 해갖고 사요전투 나왔죠? 예, 그래갖고 뭐 아까 말처럼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인조반정이 그 자체가 이제 03년 기준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파악을 해두시고 이때 이제 서인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해서 뭐 남인과 공정관계를 유지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분단 정치가 유지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병자호란과 관련돼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주화론과 척화론이 대입됐고 그때 그 척화론에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면 명분론 쪽 사대론이야. 이게 이제 형세론 쪽 사대론과 비교해갖고 08년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야. 자, 그다음에 예송논쟁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1차 예송과 2차 예송 때 남인과 그 서인들이 어떤 주장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예송논쟁을 보는 관점의 차이점. 논리 근거, 종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한국 정치도 이제 한국 정치의 의미, 사회경제 배경, 그 다음에 한국의 결과, 분당 정치가 말피화되고, 일당 전제화되고, 그 다음 왕실 외척이나 종실 등, 그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 비중이 증대되시했다. 그리고 명분과 실리적 위주의 이제,
사회됐다. 명분보다는, 아, 이게 잘못됐네. 예. 그거 딱 수정해서. 명분보다는 신뢰유지의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예속 논쟁까지는 뭐가 강조됐죠? 명분이 강조됐죠? 근데 이때부터는 신뢰주의가, 신뢰 위주의 이제 사회가 되면서, 했는데 이건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이제 반영됐고요. 그다음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그 배경들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인의 분화, 논언하고 이제 소논이 어떻게 분화되는지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예전에 이제, 그 예속 논쟁 관련돼 갖고 한번 송시열 졸기에 나왔죠. 송시열 졸기에. 자, 그 다음에 영주의 정치는 이제 탕평 정치 특징.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영주의 개혁 정치 관련된 부분들, 속대전, 뭐, 사형수 삼신제 강화,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해 두시고요. 그 다음 정주의 탕평 정치가 중농 탕평이죠. 그래서 영주의 탕평 정책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장각, 요거 외워두시죠.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규장의 역할. 그 중에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초계 문신제도. 초계 문신제도. 근데 초계 문신제도는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수능에도 맨날 언급되는 거고, 한국사 능력에도 언급되는 거고, 좀 기본이잖아요? 근데 좀 틀린 분들이 많은 건 뭐냐면, 그 예문 자체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 단서 자체가 좀 찾기가 어려워갖고 틀린 것 같아. 요번에 봉오동 전투도 그렇잖아. 봉오동 전투 뭐, 그,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유치원 애들도 알고 있더라고. 초등학교 애들. 근데 틀린 분들이 왜 많아? 청산리 전투 상당히 많이 썼죠. 왜 많이 썼냐? 그거는 봉오동 청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료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갖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초계 문신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뭐 고등학생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사료 자체가 이제 좀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 단서 찾기가 좀 힘들어갖고 이제 틀렸죠. 자, 장용의 설치 부분도 있고 이것도 파악을 해두시고 하성경영 다 파악을 해요. 민생과 사상 정책. 그래서 서울과 노비에 대한 완화, 차별 완화. 그 다음에 그 재정 수입 확대, 상공 진흥을 위해서 통공 정책을 실시했고 등등등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문물적 정비했죠. 대전통편. 그 다음에 일석록 이런 것들이, 일석록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건 사료적 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원래는 이제 세손 시대부터 썼던 일기인데, 개인일기인데 나중에 국왕일기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후기 19세기 이후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 중에 하나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료 가치가 상당히 높은 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도 정치 부분에 이제 세도적 배경이 나오고요. 세도 정치의 의미, 세도 정치의 특성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도 정치의 권력 구조에 가지고 이제 그 비변사의 권력 집중이 일어나서 이제 비변사 핵심적 관직을 유력 가문이 독점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도 정치 때 순조 정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순조 때그 정승왕후 초창기 때 수렴천정기였죠. 이때 그 뭐냐면 신유박해가 일어나요. 신유박해. 그래서 요 관련돼 갖고 예전에 천주교박해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조선 후기 때 밀란과 삼정의 문란을 보면,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밀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 때 19세기 초반 때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19세기 중반 때는 임술 농민봉기들이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밀란의 원인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뭐 세도 정치의 삼정의 문란, 부세제도와 신분제 결합된 지주존의 모순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일어났고, 특징은 초기에 항해를 중심으로 요우부민, 양반 토호들이 주도했지만 점차 일반 평민들로 확대돼 나갔다. 그런 것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응지상소를 내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견이 등장했죠. 처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그 뭐냐면 지주존을 개선하자.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뭐냐면 그 지주존을 개선보다는 보이는 문제점만 운영 방법 개선하자. 근데 운영 방법 개선만 이제 받아들여 갖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죠.
이게 이제 04년 공사 기출문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정정제, 분정, 항곡, 정정은 종래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각종 사항 등을 금지시키고, 양전을 필요하나 실신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결정돼서 아랫바였고요. 그 다음에 군정은 종전의 여러 폐단만 금지시켰고, 족징이니 인징이니 이런 것들. 그래서 항곡을 좀 봐야 되는데, 항곡을 아예 자체 폐지했어요. 근데 이를 토지에 부과시키는 뭘 냈다? 파항기결 반신했다. 예, 요거 좀 외워두세요. 파항기결. 그 다음에 59년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왔는데, 59년 훈련도감, 어용총, 총영총, 수호총, 금형, 이런 것들인데, 자, 일단 훈련도감 내용들을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게 뭐냐면 총영총이에요. 그래서 총영총이 그 이간의 난 이후에 이제 만들어졌던 거죠. 경기도 소군으로 구성됐고, 이게 예전에 한번, 비변사의 오답으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독립된 문제도 또 나올 수가 있어. 59년 자체가. 그 다음, 비변사 체제 성립. 비변사 두번 나왔죠? 그래서 성립 과정이 중종 때 임시호 설치됐다가 명종 때 을묘배변을 이제 뭐냐면 상설기구화 되고 선조 때 임진왜란 때 이제 계기로 최고 위결 집행기구화 됐다. 그리고 나중에 고종 때 왕권 강화 측면에서 이걸 해체됐다. 이런 것들. 그리고 비변사 조직 구성 관련된 내용들 제조제 임시지구 운영됐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정인다상 예경당상 그다음에 뭐 유사당상 구관당상 있죠? 그 이거 두세요. 그래서 요거 그 분류 내용들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결국에는 언제 혁파됐죠? 대원군 때 혁파됐죠. 그래서 의정부와 상군부가 이제 분리됐다가 나중에 이제 의정부가 통합되면서 비변사 혁파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11년 기출문제 때 나왔어요. 문제 좀 쉬웠어 이거는. 그래서 11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예문하고 오답은 되게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답은 정작 되게 쉽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특징인데, 자, 그 다음에 자, 군역법은 군역법 개혁의 배경. 그 다음에 군역법 하기 전에 양역병통령이 있었죠. 그게 이제 소호병통령하고 대병통령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소호병통령은 폐단의 원인이 양정의 부족과 양역제의 불합리한 운영에 있다고 보고 해소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개혁이죠. 근데 이에 반해 대병통령은 양인에게만 군역이 부과되는 신분 병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던 양역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에 근본을 없애자. 그래갖고 그때 뭐 호포론, 구전론, 유포론 등등등 등장했죠. 결국엔 소병통론이 이제 뭐냐면 반영이 돼서 간포론 위주로 해가지고 했고 일부 뭐냐면 이제 그 유포론이나 결포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군역법은 이제 목적은 양인층을 안정화시켜 국가재정을 확보하려고 했고요. 1년에 군포 2필을 1필로 경감시키고 그 부족 부분을 결작을 징수하거나 결작인데 이제 그걸 돈으로 징수하면 뭐가 되는 거죠? 결전이 되는 거예요. 결전. 그 다음에 어장성세, 어염성세를 걷거나 선무군간포 해가지고 이 선무군간포는 양인인데도 그 군역을 짊어져야 되는데 양반이 아닌데도 양인임에도 군역을 짊어지면서도 양반 행사처럼 양반 행사를 하면서 군역을 짊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선무군간이라는 호칭을 주고 일부 훈련을 시켜가지고 포로 걷는 방법을 선무군간포라고 해요. 예. 자, 그다음 은견을 색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돼요. 조선후기 농업생산 변화와 영향을 보면. 자, 농농사는 집합법 이양법, 밭농사는 농종법, 경종법 그런 것도 일어났고, 그다음 외에는 시민법 개선, 농기구 개량, 농법, 상품작물 재배 같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당작과 농민층의 계층분화, 이양법이 이제 등장하면서 강제하게 되고 농민의 계층분화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타조법과 도조법, 얘가 지금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타조법은 이제 병작 반수라고 하죠. 그래서 2분의 1을 걷는 거야. 정률지대로서. 그래서 정률지대로서 소작물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고려 후기 때 등장해서 조선 후기 때, 정확히 16세기 후반 때 일반화돼요. 그래서 정률지대이기 때문에 소작인들의 어떤 토지 경영에 대한 지휘의 감독과 간섭이 되게 심했다. 반면 이제 도지법. 이거는 18세기 때 일부 지역에 실시돼서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던 건데
대략 3분의 1 걷는 거죠. 정액지대를 이제, 걷는 거죠. 처음에 현물지대였지만 점차 화폐지대로 전환이 됐다. 그런 것들. 그리고 도조법은 도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지권은 소유권과, 예. 행정실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문장과 된다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나갈게요. 네. 예. 소유권과 별개의 독자적인 경작권, 매매 양도, 저당, 상속,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타조법, 도조법이 타조법을 유리한 점도 이렇게 쭉 적혀 있죠. 그런 것도 파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난전과 신내통공인데,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예. 근난전권은 이제 유기전과 실현상에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속공권과 청난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난전 같은 경우에는 전환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는 것들을 몰래 파는 행위야. 그래서 이 난전에는 뭐도 포함되냐? 실현상인도 포함돼요. 왜냐면 실현상인도 허가받지 않는 물품을 팔 경우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개념상 난전이 되죠. 그래서 분쟁 유형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세 가지 유형이 이제 그 뿌셈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실현상인과 사상간의 대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흔히 보는 그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이에요. 실현상인과 사상간의 대립.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실현상인 안에서도 대립을 해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시장상인 집단이 갖다 팔 경우에는 뭐냐면 이것도 난전이 되는 거죠. 이게 예전에 03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두 번째 유형이.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시장상인과 수공업자들의 대립이에요. 예. 그래갖고 요거 세 가지 유형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금난전권의 폐지는 이제 갖고 관련된 사료들 그 체제공이 이제 금난전권을 폐지하자고 이제 상소 올린 거잖아요. 요게 이제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사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배경들 나와 있고 그 신내통공은 정조 때 유기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이 가진 금난전권의 특권을 타파하고 유기전에 취급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내통공이죠. 그러면 유기전이 가지고 있는 금난전권은 언제 폐지됐죠, 이거? 예? 자, 유기전은 제1차 갑오개혁 때 폐지했어. 그 제2차 갑오개혁을 잘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2차 갑오개혁은 엄밀히 말하면 유기전 자체가 폐지된 거고 제1차 갑오개혁은 뭐죠? 유기전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그 금난전권이 폐지된 거야. 그러니까 동인도에서 없어진 건 언제예요? 세포에 난 이유잖아. 근데 동인도에서의 그 독점권이 없어진 그 전에 자유주의 무역 때문에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요건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내통공의 의의는 조선사회를 지배한 봉건적 상업질서가 붕괴되고 농업 생산의 발전과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이 반영됐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16년도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렇지만 물가를 때려 잡겠다고 해갖고 신내통공을 공포했는데 실제 조건은 물가만 더 폭등을 시켰죠. 사상도구에서. 예, 그래서 쌀폭등이 발생이 됐다. 19세기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정리했는데 더 나가고 싶은 얘기 좀 있는데 이 부분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나가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 부산 강의 때 진행을 또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오타임 끝나고 나서 나중에 파일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 부산 그 강의 시간 때 했던 걸또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수고했고요. 예, 다음 이제 대구 강의 때 뵙겠습니다. 예. 자, 그럼 끝낼게요.